깊이의 문제인데, 그렇게 되려면 일단 자세를 취하실 때 처음에는 동작을 배우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딱딱 떨어지는 자세를 취하셔야 되는데, 딱딱 떨어지는 정확한 자세를 자꾸 취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오금이 끝내시고 처음에는 오금이 하실 때 그 형을 끝내는 걸 목적으로 해서 해야죠. 그 다음에 끝낸 다음에는 조금 일정 시간 반복을 하세요. 반복을 하면서 외우세요. 그냥 반복이 좀 필요해요. 외우신 다음에는 그 다음 동작을 좀 잡는 게 필요해요. 동작을 다시 앞에서부터 쭉 잡아나가시는 게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어떤 신체 한 부위는 지 혼자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잡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번 잡으면은, 예를 들어 뭐 이 어깨를 뭐 이게 뭐 발목이 잡고 있다. 근데 그 전에 열심히 할 때는 발목이 안 풀어졌을 때는 어깨가 굳은 줄 모르다가 좀 한 일정 시간 보내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발목이 풀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달라지거든요. 그러면 동작 전체가 또 전혀 새롭게 돼요. 그래서 여기 뭐 오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전체 형을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다시 잡고 또 잡고 이렇게 몇 번 하시라고 권장을 해요. 그렇게 하시면은 점점 이제 이 동작을 통해서 이 몸통 안을 조절하는 게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죠. 시간이 그렇게 지나갈수록 그게 자꾸 확대되면 자기에 대한 통제력들, 그런 거 자꾸 좋아지게.